바뀔 수 있죠. 아무래도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네. 나이 선수와 이네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공략하는 장면들 만들어냈고요. 자, 김상은에게 연결됐고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! 오! 오. 자, 지금은 핸드볼 반칙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자, PK를 얻어내는 경주한 수원. 전반전에 경주한 수원이 자, 달아날 기회를 가져왔습니다. 이 장면이었죠. 여민지 해결. 여민지. 여민지 슛. 편안하게 득점을 골. 자, 피케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여민지가 오랜 경기 첫 번째 선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스코어는 1-0. 경주한 수원이 앞서갑니다. 네, 여민지 선수 2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네.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게 완벽하게 속여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경주한 수원이 한 점 앞서가게 만들어주었습니다. 자, 수비지에 있는 윤영글 골키퍼와 그리고 정영아 선수가 또 껴안으면서 기쁨을 나눴고요. 여민지 선수는 이번 득점과 함께 본인의 이 골 결정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는 득점이었습니다. 강갈 골키퍼가 어느 정도 심리전을 이용을 해봤는데요. 네. 여민지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본인의 방향대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민지 선수가 정말 천천히 가면서 네. 이 강갈 선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어요. 자, 정말 세종 스포츠 토토